2017년도 5월달은 땅속 집짓기 질문과 구들 교육 및 열기환기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구들 교육을 하면서 집짓기 뭐 교육은 아니지만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땅속의 집에서 구들 현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신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집짓기는 교육을 안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그집 짓기에 대한 그 질문이 있다면은 그 질문 교육 질문을 받아가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속 요번에 땅속에 진 집을 그 뜯어 가지고 구들 넣으면서 구들 교육하겠는데, 먼저 그 땅속에 집 짓기는 어떻게 그 이루어졌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땅속의 처먼지 그 무문관이라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땅속인데, 천창을 만들고 다락 욕실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부엌을 만들고 해서 땅속에도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만들어 가지고 구들방을 놓았습니다. 처먼지 이 기초를 땅속에 파내고 아궁이부터 만든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집짓기 하는 데는 공개적으로 뭐 하기도 그거하고 짐승이나 사람들의 출입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그판 뒤에는 이런 거푸집을 외벽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그 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이 때문에 진흙을 어떻게 내르느냐 하면은 그 지상에서 마당에서 이 관을 통해 가지고 진흙을 내르면은 내려오면서도 섞이면서 그런 그 진흙을 가지고 돌을 쌓아가면서 밖에는 비닐을 치가지고 방수를 하면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땅속 집이기 때문에 욕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비닐 장치를 하면은 훌륭한 방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나직에 집을 진 뒤에 그 봉토로 흙을 덮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틀을 엮고 벽을 돌과 흙을 가지고 싸면은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돌하고 흙은 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올릴 때는 이 거중기를 장치해 가지고 큰 돌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중기에다가 돌을 4개 달아가지고 묵은 돌을 올려가면서 벽체를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거중기로 이 묵은 돌을 올려 쌓고는 거기다 진흙을 밀으려면 훌륭한 벽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중기 조립은 도르래를 4개를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4개를 걸어가지고 합치가지고 돌을 올리게 되면은 무게가 몇 분의 1로 이렇게 무게가 작아지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런 그 묵은 돌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르래와 또 카라비나와 자일, 로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욕실부터 짓는 장면이고, 그 욕실을 출입할 수는 출입문이고, 또 여기는 그 다락, 부구에 다락을 짓는데, 이런 그 벽체를 쌓고 인방보격으로 이런 그 통나무를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돌을 미리 그 집 짓는 그 방에다가 많이 이어놓고 안에서 싸게 되면은 큰그 불편 없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 하나하나를 마루를 깔고 또 다락에 마무리하는 장면이고요. 또 이런 그 한옥문을 가지고 베니아로 합산을 해가지고 이 한옥문이 작기 때문에 조금 크게 만들기도 하고, 또 팔각 창문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출입문을 이렇게 만들어 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거실 같은 데는 큰 통비닐을 통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문틀을 이렇게 본드로 붙여가지고 문틀을 만든 뒤에 이렇게 문틀을 거실 벽에다 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이어가지고 그 베니아로 만든 그틈 사이에 강화유리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1.2cm를 띈 뒤에 유리를 두 겹을 이렇게 되면은 겨울에 결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감된 장면인데,
예, 땅속에 에펙 채고 또 이런 그 베니아로 만들어 가지고 강화유리를 넣고 그걸 하는 또 팔각창을 가지고 이렇게 베니아에 하나하나 썰어 가지고 이런 썰은 걸 가지고 형틀을 만든 뒤에 이제 만든 뒤에 사포질을 해 가지고 창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이 틈이 이 계단식으로 되지만은 이 계단식을 하나하나 갈면은 그 훌륭한 그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을 미리 벽 쌓기 전에 엮고는 묵은 돌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아 겹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묵은 돌을 올리더라도 찌그러진다든지 뒤틀리는 법이 없는 것이 이 베니아로 만드는 그 문틀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각창이 안에는 팔각이지만은 나올수록 그 원형에 가깝게 이렇게 만든 창을 벽체에다 이어가지고 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틈 사이로 보면은 감실과 거실창이 보이고요. 또 거실창과 이렇게 팔각창이 밖에서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땅속에는 이런 그 감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불발길을 한다든지 여기다가 신앙인들은 무슨 그 상징물을 진열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 때는 미리 통나무 같은 걸 말체해 가지고 위에 돌을 쌓고 벽 쌓은 뒤에 나중에 이 통나무를 꺼내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면은 나무를 난 뒤에 이런 그 모양은 뒤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그 공기통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은 공기통이 보이지 않더라도 많은 좋은 신선한 공기가 유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량을 올리기 위해서 상량문을 제가 적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량문을 적은 큰그 상량목도 도르래와 짜이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이렇게 그 궁궐로 가가지고 이렇게 대들보를 올릴 수 있는 것이 특이한 그런 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줄을 묶어가지고 도료를 이용해가지고 올린다면 그 묵은 상량이지만은 손쉽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이 도료래. 그래서 땅속에 벽체는 다 올리고 상량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습가리를 올리기 위해서 습가리를 깎는 장면입니다. 그 습가리를 혼자 심심하면 깎아가지고 모아뒀다가 올릴 때는 한꺼번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들보 위에다가 긴 3m 60짜리 습가리를 올리고 그 습가리를 올린 장면입니다. 이런 그 습가리를 올린 뒤에 그 사이 습가리 사이에는 이런 진흙으로 잘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들보 위에 습가리가 다 올라간 장면이고요. 또이 상량 위에 습가리 사이에는 미리 흙을 채워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반듯하게 넣어야만 나중에 작업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곳을 메울 수 있도록 밑에서 메울 수 있는 그런 그 여유도 가지고요. 지붕이 좋은 지붕에는 습가리를 좋은 걸 이었지만은 이 통로라든지 부엌에는 그냥 습가리를 깎지 않고 이렇게 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방에는 노출되는 방에는 아주 습가리를 멋있게 깎아가지고 깨끗한 습가리를 엮고 나머지 부엌이라든지 욕실 같은 데는 뭐 깎지 않아도 훌륭한 그 지붕 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멋있는 방이고 여기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발을 깔고 중국산 그 발을 깔고 그 발을 깐 뒤에 그 다음에 개판을 이렇게 친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부엌을 들어가는 습가리를 깎지 않는 그런 좋지 않는 거지만은 방에는 이렇게 그 개판을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멋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그 위에 또 베니아로 이렇게 눌려줘 가지고 그 위에 이제 그 비닐을 깔고 또 와이어 메쉬를 깔고 콩쿠르를 치는 것입니다. 콩쿠르를 치는 이유는 땅속집이기 때문에 뱀이나 벌레들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콩쿠르를 얇게 이렇게 쳤습니다. 콩쿠르를 친 뒤에 비닐을 깔고 바로 흙을 올리면은 빗물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수포를 두 겹을 깔아주면은 그 빗물 흐름의 그 공간이 되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메쉬 위에 콩쿠르를 친 뒤에 방수하기 위해서 비닐을 깔고 보온재를 덮어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듬뿍 덮어두는 것입니다. 듬뿍 덮어두고 이 욕실에는 이런 그 돌을 조립해 가지고 짜 가지고 콩쿠르를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 욕실 위에는 돌을 조립해 가지고 짜면은 나중에 마감해서 욕실 속에서 보면 이런 그 멋있는 천장이 되고요. 그 천장에다가 이 공기는 통하지만은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직결 이렇게 그 절단기로 100mm 관을 이렇게 흠을 내 가지고 위에 걸어주면은 햇빛도 들어오고 뜨거운 그 김은 밖으로 나가고 신선한 공기는 들어오면서 벌레나 쥐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한번 봄으로서 누구나 그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천장이 돌로 이래 되고 욕실에는 땅속이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거는 그 곰팡이에 핀다든지 썩기 때문에 돌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현재 이렇게 호박도 심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유리를 한 장 덮어놓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처마는 마지막에 모양은 땅속 집이지만은 전면에 보이는 부분에는 이렇게 멋있는 기아를 올렸는데 그 이하는 막쇠를 올리고 비닐 6개 불고 보온담요 암기와 그냥 5cm 흙 두께 이렇게 흙을 덮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나하나는 정성스럽게 알마흙으로 가지고 기아장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립을 해놓으면은 둥근 집도 이렇게 훌륭한 그 기아가 전면에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 이렇게 공간에는 돌을 다시 엮고 이렇게 흙을 발라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단하게 짓는 집이지만은 땅속 집은 좀 특이하게 습기를 어떻게 방지하는가 이렇게 짓고 난 뒤에 구두를 놓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달 교육이 여기에서 구두를 놨는데 다시 뜯어가지고 놓고 또 이렇게 그 교육을 이 땅속 집 구들놓기와 자침간 그런 것을 열유환기와 아울러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땅속 집이기 때문에 아궁에서 물이 나는 것입니다. 깊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납니다. 물이 나는 곳은 그 물을 철저히 이렇게 그 유공간을 묶고 해가지고 배수를 해가지고 물을 제거해야만 군부를 지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 집이 이게 방이고 부엌이고 아궁이고 다락이고 욕실이고 이렇게 위에는 땅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열교환기라고 아궁이 불만 지피면은 뜨신 물을 생산해낸 그 열교환기를 철물점에서 간단한 재료를 구입해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또 여기에는 이제 팽창 탱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로선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끝난 뒤에는 방바닥에 종이장판을 바를 때 어떻게 하면은 그 흙방에 종이가 붙는가 그냥 하면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흙에다가 이렇게 넣고 또 틈틈이에 이렇게 끝을 묻어 가지고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한 뒤에 위에다가 종이를 바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방바닥 방종이를 발란 뒤에 이렇게 콩을 찧어 가지고 콩땜을 해가지고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붉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집이 땅속집 무은실이래가 땅속집입니다. 여기에서 구두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감실도 있고 이 벽면이 돌과 흙으로 했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속집이지만은 전면은 이렇게 창을 하나 두 가지고 여기도 불을 켜면은 이렇게 훤하게 욕실도 불을 안 켜더라도 천창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실도 만들고 또 이런 그 구조가 다락과 욕실, 방, 부엌 이렇게 위에는 천창을 해가지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뒤에는 이 항공사진도 안 나고 이 속에 땅속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가는데 외길로 가면은 울타리 너머로 외길로 가면은 이렇게 그 엉덩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면은 이렇게 출입구가 보입니다.